나온다고? 뭔 소리야? 밖으로 나온다고? 만약 강호선 나온다. 아 진짜 나오는 날에 그 앞에 찾아간다. 존나 팬다. 자, 강호순 사건. 부녀자 8명을 무참히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근데 이게 왜 존나 소름 돋았냐면 얼굴도 그렇게 범죄자처럼 안 생기고 동네 주민한테도 존나 깍듯하게 잘했어. 그래서 진짜 소름 돋았다는 거야. 왜 죽였습니까?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죽였습니까? 그는 새 아들의 아빠이자 늘 웃는 얼굴에 인사성 밝고 선량한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와, 살해할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가 지목하는 장소마다 이미 백골로 변해 있는 사체만이 연이어 발견되었고 소식이 끊긴 가족이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유족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와, 야, 이게 너네 진짜 이런 말에 진짜 미안한데, 야, 이게 진짜 너네 친척이었어 봐. 존나 열받을 걸? 맞잖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진만 봐도 존나 열받는데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열받을까. 적같지 진짜. 왜냐면 지금 여기서 2만 명에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잖아. 분명히 있을 걸 한 명은. 아, 유가족들. 희생자 유가족. 이 세상에서 숨 못 쉬게 죽여주세요. 죽여줘야 해요. 나 진짜로 억울해요. 당연하지. 이 꽃 같은 아이를 이런 데 묶어놓고 그런 줄 나는 몰랐어요. 진짜 죽여줘야 해, 그런 거는. 그런데 담당 수사관들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매장한 자리에 골프장에 들어서는 바람에 시신 발굴이 늦어졌던 네 번째 피해자 김모씨. 저도 이렇게 된 거 찾아주고 싶은데 위치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결국 그녀는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와, 강호순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와는 특히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광역수사대. 12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밥도 먹고 모텔에 가서 같이 지내고 또 드라이브도 하고. 지랄 연명을 하고 있는데 드라이브가 아니라 그냥 시기만 납치겠지. 그러고 나서 죽였거든요 마지막에. 진짜 개또라이 사이코패스다. 그녀는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해 입국한 지 4개월 된 중국 동포였지만 어떠한 상황도 강호순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다면서 왜 살해한 걸까?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호감을 많이 표시했거든요. 그 아가씨는 참 아깝다. 예를 들어 키도 크고 인물도 아주 예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살려줘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죽이려고 생각했으면 죽여야죠. 씨발. 나는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을 진짜 어떻게 죽이는 거야? 어? 존나 비수 올리고 막 너무 잔인해. 난 내가 진짜 만약에 사이코패스다 난 그런지 못할 것 같아. 어? 맞잖아 얘들아. 그러던 지난 화요일 강호순이 자신의 범행을 추가로 자백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도 마지막에는 양심이란 게 있었네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어? 굳이 말 안 해도 될 거. 어차피 무기징역 받으니까 그래도 유가족한테 그거 시신이라도 주려고. 맞지? 개쓰레기 같은 새끼. 자랑하는 거라고? 와, 이 개새끼네 이거.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동료자님. 아, 근데 욕해야겠다 이 개새끼. 아, 저도 욕 안 할게. 아이 씨발 새끼. 예?
2006년 9월 출근길에 실종된 군천 여직원 정씨도 역시 자신이 납치해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8명. 8명만 있을까? 내가 볼 때 한 20명 죽였어 이 새끼. 추가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이거 진짜 여러분들 큰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거 내가 좀 이제 생각이 있고 내가 좀 클 때 이게 나타났어. 야, 얘 도망치고 그러지 않았어? 그 다른 사람인가? 병원에서? 아, 그건 유영철이지. 이것이 자신의 첫 살인이며 여죄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죽은 끝에 자백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한 겁니까? 본인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다른 물증 같은 거 제시한 건 없나요? 제시한 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강호순 도대체 그는 왜 갑자기 이게 잡힌 게 아니라 그냥 자수한 거예요? 자수한 거야? 잡힌 거예요? 아 존나 아깝다. 그냥 얘가 새끼였으면 개새끼인데 좀 어린 새끼였으면 개새끼. 그동안 강호순을 봐왔던 담당 수사관들은 그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죄책감조차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자백이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새끼 형량 줄이려고. 어? 나 반성하고 있어요. 예? 자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기징역.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예? 대가리가 좋은 거지. 어? 강호순은 도대체 왜 자백을 한 것일까요? 수사관들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강호순 스스로도 굳이 이것이 첫 번째 살인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유력한 증언들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강호순이 첫 번째 살인이라고 주장을 했던 노래방 도우미 배모씨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인. 2년 전 그날 강호순은 모자를 눌러서 경기도 군포의 한 노래방을 찾았고 배모씨가 일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찾아가서 같이 어디 놀러갑시다. 이런거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남자가 막 좋다고 잘생기고 막 떡대 크고 막 존나 잘생겼네? 놀러가야지? 이만하면 아무나 만나지마. 요즘 막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말이 죄송한데 요즘 막 원밤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거 하지마 좀. 그런 제발 정신 좀 차려. 2차로 술이나 한잔하자며 배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배모씨의 남자친구하고 통화한 기록이 두 번에 걸쳐서 새벽까지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휴대폰 전화 꺼진 3시 55분 휴대전화가 신호가 끊긴 곳은 화성시 비북면 사내에서 안매장까지는 채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국도변 39번 국도변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매장을 했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매장을 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와, 또 화성이야? 살해 범행을 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불과 몇 분. 살해하고 나면 바로 사체 유기하고 증거물 인멸하고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첫 범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우발성이나 만서림은 전혀 없는 신속한 살인이었습니다. 계장님,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둘이서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고 그런데 왜 죽였느냐? 반항도 안 하는데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미친 새끼. 아, 또라이 새끼네. 범죄 패턴 자체가 현재 밝혀진 걸로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강호수는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자를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모자를 썼느냐? 당연히 얼굴 가리려고 했겠지. 그걸 인터뷰라고 물어보냐? 얼굴이 안 보이려고. 당연하지. 얼굴을 노출 안 시키려고 모자를 쓰고 들어갔다. 그냥 딱 범죄 전인 새끼 딱 똑같아요. 마스크 쓰거나 모자 쓰고. 아까 보셨죠? 범행을 할 작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무엇보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선폭행과 살인이 용이하도록 개조된 상태였습니다. 대장님, 차 진칸 뒤에다가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조수석을 뒤로 젖혀서 완전히 뒤로 탁 넘어지면 바로 끌고 뒤로 넘어가서 거기에 묻고 강간하고 죽이고
교수님, 처음 일어나는 사건들은 좀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범죄 현장에 범행 관련된 흔적을 남기거나 하는 뭔가 좀 어설픈 그런 어떤 현장의 모습들은 나타냅니다. 엮이죠, 연산이. 이거 뉴스에 뜬 보도야더라. 이거 진짜 난리 났었어, 이때. 어? 야, 강호순이 전 세계 살인마 중에 탑10에 들어가. 어? 그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10대 남매 차례로 살해돼. 뭐야? 지난 2000년 고창에서는 무덤 위 십자가 형태로 놓인 한 요고성의 시신이 발견되어 세상에 충격을 빠뜨렸습니다. 이웃이 초등학생 아이가 살해된 뒤 한 달 만에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검거된 김에서는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하려던 중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인공호흡까지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소리죠. 예? 시간 어떻게든 형량 줄이려고. 어? 첫살인은 어디까지나 우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와, 초등학생 그러냐. 와, 이렇게 잘해라. 우와! 유영철, 2004년 교도소에서부터 치밀하게 연쇄살인을 계획했다고 하는 유영철의 경우 첫 번째 살인 직후 현장 주변에 증거가 남지 않도록 꼼꼼히 정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만 칼을 방에 둔 채 문을 잠그는 실수를 범해 방문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청장님, 부장님, 칼을 안 가지고 왔어요. 칼을 다시 들어가서 안방문을 열려고 하니까 자기가 누르고 나와서 문이 안 열려져 자기가 발로 차서 가격을 몇 번이나 찼다는 거예요. 찼는데, 자, 기자님, 부장님, 그 전에 현장 검증해봤습니까? 반면 강호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첫 살인은 우발적이지도 않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야, 진짜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 진짜 산이마가 자기를 죽이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문은 잠갔어. 근데 막 희바 죽이려고 막 문 두드려봐. 어? 근데 그게 이제 밀폐된 공간이야. 그때 그 공포감은 어느 정도일까? 어? 맞잖아. 계장님, 첫 범죄라고 주장하는 배씨 사건에 여자 죽인 게 너무 자연스럽다 말이죠.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첫 살인 사건이. 어? 나는 진짜 강호순 그 아들분이 너무 불쌍해. 그 이제 그 딱지를 어떻게 살아갈 건데 모르겠지. 어? 맞잖아, 얘들아. 그 아들은 무슨 잘못이야, 아버지 때문에. 대장님, 그 앞에 시도라든지 또는 미소라든지 최소한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퍼즐이 비어 있다 그럴까요? 교수님, 일반적 연쇄살인에 있어서 중간 단계 정도의 살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수사 담당자들도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첫 범죄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어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님이 출동했어요. 발견된 부분은 대퇴골 38cm 정도입니다. 신장을 추정하면 157cm가량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2월 18일 강원도 정선에 또 다른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첫 범죄라고 밝힌 강호선은 이전보다 더 치밀한 면모를 보입니다. 이상한 것은 어떤 증거도 추궁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입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왜 열었지? 진짜 아까 전에 말대로 자랑하려고 그랬나? 어? 계장님, 질문을 하면 다 모르세입니다. 기억이 안 갑니다. 모릅니다. 대장님, 연쇄적으로 한두세 건 한 사람들은 한 건을 자백하고 나면 나머지 범죄까지 자백하는데 강호선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만 하나씩 소위 말해서 간을 보면서 자백하는 거죠. 와, 이 눈빛 봐. 사람 죽인 눈빛이네. 그동안의 조사에서 강호순은 한 번도 순순히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진술 태도. 대체 이유가 뭘까? 혹시 이유가 뭘까? 믿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안 믿습니다. 형사들은 그건 믿을 수가 없고. 대장님, 그렇게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지만 그게 또 다른 자기 범죄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게 아닐까? 와, 화재. 이거 강호순이 불 지른 거야?
야, 강호선이 부인과 장모까지 죽였어? 와, 이거 그냥.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은 첫 살인 1년 전에 발생한 장모집 화재. 와, 야, 씨발. 와, 다 탄 거 봐. 와, 그을린 거 봐. 네 번째 부인과, 와, 네 번째 부인이라고? 네 번째 부인과 장모의 죽음으로 당시 강호선은 5억에 가까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지금 말고 10년 전에 5억이면 지금 가치로 10억이야, 얘들아. 10억. 유족들은 당시 강호선의 방화 의혹을 제기했지만 끝내 화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씨발 부지러지 저거는. 어? 개새끼는 영원한 개새끼예요. 그리고 봐봐. 사람이 이렇게 불이 나는데 한 방에 절대 가는 집에서는 뭐 가스통이 폭발하지 않는 이상 어? 한 방에 불이 나잖아. 서서히 불이 나. 어? 사고 일어나다 연기가 좀 나면 무조건 깬다고. 어? 근데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어딜까? 내가 말해줄게. 아파트, 고층 아파트. 어? 그런 데는 거의 못 살아남어. 문 쪽에서 불이 나면 나갈 데가 없어. 그러면 죽어. 근데 이런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거의 불이 나도 85% 90%예요. 예? 강호선의 장모집 화재. 유족들은 당시 강호선의 방화 의혹을 제기했지만 끝내 화인을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방 쪽이에요. 네 번째 부인. 언니네요. 부엌 쪽은 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었어요. 이게 뜯겨져 나간 창이거든요. 자, 사진 있네요. 화재 당시 강호선과 아들이 뚫고 나온 반범창이 다른 곳과는 달리 나사못이 반쯤 뽑혀 있다는 겁니다. 왜? 강호선은 그 반범창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받았더라고요. 150만원 대출 받는 거 있죠. 사고는 30일에 났는데 24일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26일 보험 대금을 납부한 거예요. 강호선은 무리하게 보험금 약간 대출까지 받으며 부인의 명의로 보험 두 개를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와, 보험 사기네. 와, 대출. 와, 근데 진짜 부지르고 그 안에 쥐도 있었네. 와, 진짜 대단한 새끼다. 야,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떻게 된 거야? 장모님이나. 자기만 살려고 나온 거네? 맞잖아. 그러니 진짜 이게 막 보험 사기가 아니라면 화재가 나기 5일 전에 그동안 미뤄왔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장모집 화재로 그가 받은 돈은 총 4억 8천만 원.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정황. 이에 대해 강호선의 입장은 어떨까? 장모집 그거는 오해입니다. 어떻게 오해라는 거죠? 경찰관들에게 물어보세요. 조사한 사람들한테. 죄 없는 부녀자들 8명이나 죽였지만 장모집 화재는 어디까지나 사고였다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장님,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방황을 한 1년 이상 했고 그 이후에 여성에 대한 살인 충동을 느꼈다. 그러니까 보험 사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초네. 맞지 얘들아? 그때부터 막 사람 죽는 게 즐겁고 막 사이코패스 돼가지고 그런 거 맞잖아. 이게 첫 번째 범행이야. 내 종란 추리로 봤을 때는 무조건 첫 번째야. 어? 오히려 사랑했던 부인이 화재로 죽은 충격으로 방화하던 그때 다른 여성들을 죽이게 됐다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여러분들 날 욕하지 마시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때 막 사후 현장으로 정신 이상해지고 내 사랑하는 부인이 죽어가지고 존나 족같아가지고 그냥 막 그 죽이는 걸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는 건 딱 두 가지. 편드는 게 아니라. 자, 경사님. 자기 좋아하는 처가 잘해줬대요. 자기 아들한테. 네 번 결혼했지만 그 중에 제일 잘해줬고 원만했고 또 사망한 장모도 잘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불을 지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치대 도중 강호수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지인과 연락이 나왔습니다.
자. 친구, 걔네 성격이 그래서 동창 누구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호순이하고 제일 친하고 뭐 휴일까지도 만나고 놀고 걔에 대해서는 그림자처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얘기. 5일간의 설득 끝에 만난 그는 강호순이 검거되기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는 20년지기 김동성 씨. 와. 그는 강호순의 결혼 생활에 대해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야 그러는데 며칠 전에는 같이 술 먹고 그랬는데 깜빡. 의대생 죽이고도 노상 술 먹었는데 뭐. 그런데 나는 감을 완전히 못 잡는 거야. 저녁 기미도요? 그런 기미도 알았으면 내가 죽었겠죠. 사별한 뒤에도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죄책감이 없는 새끼네. 어? 막 이제 살인 이제 막 그냥 우발적 그냥 충동적으로 막 저지르는 사람도 보면 막 증거가 없어. 안 잡혔어. 그래도 막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수하는 사람들이 그래 좀 있거든요. 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100명 중에 한 명꼴로 죄책감 때문에. 그 후에 부인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걔는 전혀 없어요. 누구 뭐말 그대로 헤어지고 그런 거. 옛날에 순댓국집 세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 두 번째 헤어졌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잘 됐다시피 이제 절대 아쉬워하지 않고 그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자체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새끼네요. 그러니까 저게 보험상이라는 거야. 아쉬워 그런 거딱 끝이에요. 딱 땡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걔네 여자는 안 끊겨요. 계속 있어요. 최고 많을 때는 막 열댓 명 명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와, 미친 새끼.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도 많아서. 그리고 있어도 걔는 또딴 놈으로 바로 가요. 그 여자를 하나 만난다고 집착하는 게 아니고, 잠깐 또딴 여자도 보고 막. 여자만 있으면 일단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하니까. 작업을 해야 돼요. 김 씨가 전하는 강호순의 일상은 화려한 여성 폭력을 자랑하는 카사노브에 가까워 보입니다. 과연, 강호순의 부모님은 무엇일까요? 너무 길다. 야, 너무 긴데? 그가 강호순을 본 것은 오래전이지만 하여튼 10전의 일이 생생합니다. 특수열도 공범. 그때 당시 누나가 가평에서 살았거든요. 놀러 갔는데 가평서 군대 생활한다고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 그럼 어디로 와라 해서 강호순의 차를 제가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일이 벌어진 것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강호순과 어울려 놀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철길 건너서 보릿고개 있죠. 거기다 딱 세우더라고요, 차를. 너 잠깐 있어라, 차에. 갑자기 소를 끌고 오는 거야.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소를 끌고 와서 씻자는 거야, 거기서. 야, 소나! 여기다 놓고 가, 빨리! 놓고 가면 주인이 찾아갈 거라고 아니냐고 동네니까. 마침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이 광경을 목격했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들 오니까 그냥 때리고 한 거예요. 치고받고. 경찰하고요? 네, 나는 도망가고 호순이는 잡히고. 나는 안 잡히고 나는 자수했지 도망갔다가. 와, 반년 넘게로 옥살이 했다네요. 근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친한 사이가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며칠 사이로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놀러 오라고 해서 평소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 관계였는데 설마 같이 막 범행 저지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내일 며칠 안 갔어요. 강호순의 집 일도 한 이틀 3일 그러니까 강호순은 전혀 모르죠. 나는 친절하게 접근을 했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초등학교 졸업도 하지도 못한 채 어렸을 때부터 마을 일을 거두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최 씨가 단순해.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야.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한테도 존나 잘했어, 강호순이. 그래서 소름이었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인데. 그런데 막 근력이 있으니까 소 같은 거는 들어서 차에다 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런 데는 경운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구덩이 파고 막 경운기를 등 허리에다 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경운기를 등에 허리에 어떻게 매? 이건 말이 안. 아니 뭐 어?
걸어 다니는 뭐 덤프트럭이야? 아니 그거를 등에 어떻게 실어 경운기를? 강호선이 이런 최씨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의 교활한 면모는 이후 더욱 드러납니다. 나는 황당했죠. 뒤통수 맞은 거지. 군대 생활 잘하는 놈 내가 가서 그렇게 했다고 또. 강호선 씨가 최씨가 시켜서 했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나만 미친놈 된 거지. 병신 된 거지. 강호선은 이 사건으로 하사관에서 이등병으로 불명 예제대를 하게 되고, 아, 강호선이 군대에서 했던 거야? 동네에서도 평판도 나빠졌지만, 강호선의 어머니는 강호선이 어린 시절을 보내 이 집에서 최근까지도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검거된 직후부터는 바깥출이 또 뜸해지더니 최근에 자취를 간접당합니다. 아, 이 부모님은 진짜 무슨 잘못일까. 와, 진짜 강호선 이 새끼, 야, 존나 속물, 그 새끼 총 들고 있었어, 봐. 미친 새끼. 그거는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 진짜 난리 났어요, 이런 새끼는. 진짜, 야, 우리나라는, 미국에는 총기도 소유할 수 있잖아. 막말로 우리나라 총이 소유되잖아? 좆대. 어? 진짜 그거는 법 진짜 잘 만들어진 거야. 마을 주민, 딸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따님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딸 집에 간 건지 어디 간 건지 강호선의 어머니가 최근까지 장사를 해왔다는 시장. 아 근데 이거를 좀 인터뷰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 맞지 얘들아. 아니 이거는 좀난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소신발언이죠. 이건 좀 잘못됐지. 안 그래도 막 이제 아들이 막 저런 짓 하고 다니니까 존나 힘들 텐데. 어? 어머니는 어디 살아요? 없어졌어. 몰라 우리도. 이후 상인 그냥 막 이제 막 그거겠지. 아들이 막 그러고 보니까 막 얼굴 막들 납작도 안 들고 막 괜히 막 사람들이 강호선 어머니다 막 그럴까봐 막 괜히 막 피의식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럴 수도 있어 얘들아. 진짜 나도 이번에 실검 떴을 때 나도 막 괜히 알아보지도 않는데 아저 사람이 뭐 기초수급자 비하한 사람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마스크 쓰고 다녔다니까. 이웃 상인, 장사한 지한 20년이 넘었지. 그 양반은 장에 다니면서 남에게 말 함부로 않고 참 사람도 좋고, 사람이 저잡고 순하고 좋았어요. 그 아줌마한테 그런 자식이 있을까 싶을 정도라니까. 와, 다 아네. 어떻게 알지? 지금까지도 시장에 홀로 농산물을 팔았다는 강호순의 어머니. 그렇다면 혹시 강호순에게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걔네는 살기 괜찮았어요. 옛날부터 논도 잔뜩 있고 촌에서는 논한 20마디가 있으면 부자예요. 그때만 해도 부자지. 옛날에는 부자였어. 지금도 부자야? 지금도 촌에서 논 20마지기 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부자야. 야, 논 20마지기면 얼마예요? 200평? 어려서부터 마을에서 비교적 부유한 편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강호선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엄마는 얌전하고 아버지는 조금 술 먹으면 다 누구든지 인지 있잖아. 조금 그런 것은 있었어. 아버님의 주사 때문에 좀 많이 맞고 혼나게 됐거든요. 강호선 어린 시절. 같은 반이었나 아니었나 지금 생각도 안 나고 근데 얼굴 어렴풋이 기억나. 어렴풋하게. 이거는 좀 의미 없는 거네. 막 동네 인터뷰니까 뭐 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아 다행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수시로 집요한 집착을 보이곤 했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을까. 딱쟤 나오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재킷 콤비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야 어릴 때 존나 잘생겼네. 어, 씨발, 이런 얼굴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와, 나 이해가 안 가. 야, 진짜, 이게 한 30년 전, 20년 전인 거 아니야? 20년 전에 이 얼굴이면 존나 잘생긴 거야.
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거 입고 다닌 건. 가난해서 다들 농고 다니면서 내성적인 성품은 여전했지만 또래에 비해 유달리 외모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문 없었어요. 한 번도. 학교가 좁으니까 얘랑 얘랑 둘이 여자랑 뭐 어디 빵집만 가도 빵집이 요즘 말하면 이제 막 스타벅스 뭐 이런 데죠. 그 다음날 소문나는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자들하고 뭐 말 한마디로 못하던 애인데 성격이 내성적. 경기도 화성.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강호수, 두 번째 부인과 화성에 정착합니다. 이곳은 첫 번째 피해자들을 안내자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는 이후 피해자 3명을 이곳에 묻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린 이곳에 강호수를 잘 알고 지냈다는 이웃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 걔가 이렇게 웃으면 저절로 이렇게 누르숨을 잘 치는 얼굴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호응하는 형이에요. 생글생글 웃어서. 걔 천성이에요. 생글생글 웃어가며 말하는 게. 개소름인 게 뭔지 알아? 살인할 때도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살인 저질렀을 것 같아가지고. 어? 사이코패스 마냥. 막 살려달라고 피해자들은 막 울고 있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랬을까봐. 딱 이 표정. 일부러 뭐 여자들을 꼬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조그만 미소를 지으면 눈웃음부터 나오고 그래요. 모범적인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걔는 요것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애예요. 그 정도로 착실했던 애예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하루에 10번을 봐도 인사하는 애야. 젊은 애라도 내가 배울 점이 있었던 애였거든. 원체 착실했던 애였으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이곳을 뜰 때까지 하모차를 몰았다는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성실한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도 없었고 싸움 한 번 하는 일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참 재밌게 잘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밥도 해먹고 같이 우리 식구들끼리 막 어울려서 고기도 구워먹고 닭도 잡아먹고 같이 이렇게 참 재밌게 살았는데 그냥 나는 아이들을 못 키우겠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여자가 난 안 산다 그러고 갔어. 야 그러면 첫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은 그렇다 쳐도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은 어떻게 했어? 네 번째 부인은 그렇게 됐다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아무도 몰라? 몰라요? 두 번째 이혼이었지만 이웃들은 그저 초복이 없어서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휴 참 내 팔자도 왜 그러냐. 걔가 일단 여자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심성이 착한 애인데 여자를 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취재진은 강호순과 이혼한 전처 3명 중 1명의 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전부인의 가족. 아깝다고 항상 그랬죠. 우린 아깝다고. 아주 착실했어요. 진짜 아까운 애였어요. 올 1월 초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너는 이혼을 잘못했다. 존나 잘한 거지. 좆될 뻔했잖아. 어? 가족들이 오히려 자신의 여동생을 탓할 정도로 강호순을 좋게만 봤다는 겁니다. 야 저런 놈이 있었구나. 어쩌면 저런 짓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아주 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전처들을 조사했던 경찰도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팀장님 결혼생활하는 동안에 강호순이 특별히 이상하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뭐 평범한 가정생활을 했다?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달린 적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로 뭐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다. 이 정도로 진술밖에 없어요. 뭐야? 이게 뭐예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그의 혼인기간은 갈수록 짧아져 셋째 부인과는 2개월 만에 판결을 맞았습니다. 와 첫 번째 5년 4개월. 뭐야? 혼인신고 마지막은 5위로 사망. 아무리 이중적이었다고 해도 어떻게 결과 겉과 속이 이토록 다를 수가 있을까? 강호순 측근. 나도 표현을 못하겠어. 성격이 하여튼 이런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자기 속내를 절대 내 얘기를 안 해요. 나한테 이게 내가 아는 게 걔에 대해서는 진짜 다 아는 거예요. 최고 많이 아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가 장담하는데 걔는 누구한테 이런 저런 겉내색을 그런 걸 안 할 거예요.
절친 강호순의 절친 지인이라는 김동성 씨는 이 역시 그의 또 다른 면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많이 좋아해요. 총각 때부터. 고등학교 때랑 완전히 딴판이에요. 고등학교 누가 그래요? 걔들은 강호순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학교 때는 내가 아는 사실은 그 여자들 몇 명과 관계를 맺었죠.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여성에 대한 집착이 시작됐고 네 번의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다 잘하는 척 하는 거죠. 잘하는 척 해가면서 다른 데 선보러 다니고 항상 그랬어요. 선을 봐요? 네, 걔는 스타일이 여자하고 이렇게 등록, 혼인신고 하고 살아도 다른 여자들이 있으면 또 자기 총각이라고 그러고 손을 보러 가요. 이래서 여러분들 그걸 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 결혼할 때도 떼야 돼. 서류. 혼인신고 나오는 거. 무조건 봐야 돼. 어? 꼼꼼하게 다 보고. 어? 그러고 결혼이 아닙니다. 그니까 내가 볼 때는 강호순 여자의 집착을 하면서 시작된 거 발판이 된 것 같아요. 그 강호순은 이웃이나 심지어 처가에까지 모문적인 가장으로 비춰졌을 정도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성에 대한 집착과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 이중성. 강호순의 연쇄 살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송 아니 뭐야. 자, 이제부터 좀 살인의 그거 시초네요. 지난 1일에 있었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현장 검증. 그의 주된 범행은 대부분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차에 태우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니, 나 이걸 왜 따라가는 거야? 어?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나 얼굴 잘생겨서 따라가는 거야? 세간의 이목은 호황간의 외모와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그의 범행, 수법에 집중됐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고 그러면 나도 그쪽으로 간다, 같은 방향이니까 타시죠. 경사님, 차 좋은 거 있고 편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 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다 피해자들이 다 탔다고 그러는데 강호선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고요. 요즘처럼 흉흉한 세상에 타라니까 여성들이 탔다는 그의 진술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 막 영화들 보면 막 가지고 타 악마로 보았다이지. 어? 아 아니네. 아 아니다. 그런데 김현성 씨는 여기가 강호순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자가 서 있어. 그럼 옆에다 차를 세워. 그러면 이제 다 아는 길인데 완전 모르는 딴판 충천도 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인상 좋겠다, 얼굴도 잘생겼다 하잖아요. 창문 열고 혹시 어디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웃어가면서 점잖게 사투리 써가면서 안 탄다고 그래도 그럼 아는 데까지 같이 가자고, 좀 태워준다고 그러면 여기 완전히 초행길이다, 그렇게 사투리 슬슬 써가면서 이러면 다 타지 맞지 얘들아. 이런 것도 있어. 어? 막 가르쳐주고 좀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아 약간 이제 그래도 세상이 위험하니까 여자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약간 나쁜 여자 되는 것 같고. 어? 가서 막 이렇게 딱 해버리면 막 죽고 맞잖아. 이 세상이 무섭다니까. 어? 사람을 찾습니다. 봐봐, 이것도 실종이지. 내가 말했지.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들이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다 살인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봐봐, 다 이거잖아. 전 봐봐 이거. 경위,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나타내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에 대해 굉장히 설득력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적인 표현, 또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방은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 의도하는 대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피해자, 대부분은 키 160cm 미만의 50kg 넘지 않은 아담한 체구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그 새끼 성적 취향이야.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에 따르면 강호순의 전처나 애인들의 외모도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강호순의 지인. 구부인도 그렇고 가게 여자도 그렇고 다 뭐 호리호리해. 부인은 살이라고 전혀 없어요. 처녀같이. 경사, 부인들이 좀 유사해요.
생김새나 이런 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그랬고요, 강호순이. 우리가 보기에는 유사한데 강호순은 아니라고 그러죠. 어떻게 된 일일까?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해, 얘들아. 맞잖아. 이한테 뭐 성적 취향이 왜 뭐가 중요해? 어떻게 된 일일까? 전체 지인의 강호순이 유독 여성의 몸매에 집착해왔다고 합니다. 전부인의 친구. 그러니까 전부인들은 인터뷰 안 하지. 맞잖아. 강호순 씨가 유난히 여자 살찐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예, 굉장히 민감해요. 부인의 키는 좀 작아도 그냥 느신느신하고 예뻤어요. 팔다리도 굉장히 미인형이었고, 딴데 살이 찌지도 않았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살이 붙거나 이런 걸 굉장히 구박하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조금만 살이 붙어도 당장 살 빼라고 살찐 여자는 끔찍하게 싫다고. 2008년 1월 맞선 여 성폭행 후 합의. 특히 지난해 초에는 맞선을 본 여성을 강간해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 성폭행하면 합의 봐주면 깜방 안 들어가? 어? 깜방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에 대해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기색은 없었다고 합니다. 대장님, 전형적인 성폭행, 삼습 성폭행자의 그런 언동이 나타납니다. 좋아할 줄 알았다. 세 번이나 같이 만났는데 당연히 응할 거라고 믿었는데 재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려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려라는 거는 강호순에게는 일절 없습니다. 김동성, 나한테 항상 얘기한 게 안산 시와 그런데 공단에 그런데 들어가면 여직원들 일 끝나고 버스 놓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태워서 차에 막 연애하고 여자들이 거기 데려다가 계농장 거기 그쪽에 많이 강간도 하고 그랬다고 막. 그 얘기를 나한테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여자들이 막 비명지르고 걔가 왈왈 짖어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아, 계농장 간 거지. 어? 비명 질러도 막 아무도 못 듣잖아. 그냥 뭐 옆에 뭐 지나가서 막 개소리인가? 아, 이렇게 하고 지나쳐버리지. 그러니까 계농장 간 거지. 본방에 걸리지만 않았을 뿐 강호순에게 성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일상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강호순이 운영하던 노점. 2008년. 2008년이면 10년 전이네. 그러나 지인 김씨를 제외하고는 주변 사람도 누구도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변 상인 여자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같이 장사도 해주고 같이 있고 화투도 치고 깔깔거리며 떠나가게 웃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걔 강호순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선본 여자가 집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고기를 구워 먹는데 뭐뭐 애인이 와 그러더니 또 뭐뭐 애인이 와서 또 먹고 있는데 그전 여자 애인이 또 온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와, 여자가 존나 많나 봐. 아니 씨발 하루 걸려서 한 명이 와. 걔는 하여튼 여자에 대한 집착은 무지 많을 것 같더라고. 무엇보다 일명씨도 없는 여자들을 상대로 살인 행각을 벌였던 바로 그 기간에도 강호순은 태연설에 세 명의 애인과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대장, 범행 시간 이후 2시간 지나서 다른 여자들 만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도 안 됐는데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태연이 그 여자도 전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이런 그의 행동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경찰에 앞서 우리는 강호순의 트럭에서 작은 실마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읽는 몇 번의 음란소설. 이게 진짜 여러분들 그렇다니깐요. 진짜 막 성범죄 일으킨 사람들 보면 막 야동 보면 막 진짜 SM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어. 그런 거 보지 말더라. 내가 말했지,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 확률이 많다고. 어? 그런 거 보지 마. 어? 좀 이제 야동을 보더라도 좀 이제 문란하지 않는 거. 어? 좀 이제 어좀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이제 어좀 자극적이지 않는 거. 그런 거좀 보세요. 여자들 혼자 사는 여자들 해서 그쪽에 가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하는데 가서 겨울 나기로 살고 나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자 집에서요? 네, 항상 가을쯤만 되면 나한테 야, 올 겨울을 어디서 이렇게 넘겨야 되냐? 누구를 또 잡아서 겨울 몇 달을 놔야 되는데 자책, 내 눈앞에 걸어 다니는 모든 여인은 돈이었다. 거리에 버려진 휴지 같은 돈이었다. 와.
와, 진짜 돈까스 생각하니까 막 찢고 막 그랬지. 강호순에게 여성이란 그저 자신의 편의와 욕구에 따라 그때그때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김치는 단언합니다. 여자는 놀잇감이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별볼일 없죠. 여자는 머슴이에요. 딱 보면 그게 정답이죠. 머슴 일이나 그냥 뒷정리나 하고 말 그대로 자기적이 될때 비위나 맞춰주고 그것뿐이에요. 내가 보기로는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왜곡된 여성관이 대체 어쩌다 살인으로 이어진 걸까요? 교수님, 성적 살인범이나 강간범을 남성성 재확인형 범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성에 대한 어떤 만족 이거보다는 여성을 강간의 형태를 통해서 성적 강압 행위를 통해서 여성을 지배하고 본 욕구, 그게 결국은 좀더 확대되면 여성에 대한 지배 욕구, 통제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오직 자기의 자신의 쾌락이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 달성만이 범행의 동기다. 표창원님이에요? 이분이? 아까 말했던 분? 국회의원님? 그런 면에서 과거에 우리가 목격했던 그런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사실 쾌락형 범죄라고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이라고 볼수 있죠. 결혼 생활 도중에도 살인 행각을 벌이는 와중에도 강호순은 끊임없이 새로운 여성들을 만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살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과정에서 느낀 비정상적인 쾌락을 잊지 못해 강호순은 살인을 멈출 수 없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강호순의 장모집 방화 의혹입니다. 강호순의 그동안 보험 상의 등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모집 방화만큼은 한사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진실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장모집 화재가 일어났던 2005년 10월 30일 전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당시 강호순에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좀더 들어보려 합니다. 내 사고 날 거라고 하더니 정말로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강호순의 측근 김모 씨. 장모집 화재가 발생한 지난 2005년, 강호순은 안산의 한 중턱에 위치한 개농장에서 이미 2년째, 4번째 부인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산에 왔다 내려가는 길이라는 한 등산객의 당시 농장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했습니다. 일이 들어가서 있었던 것 같은데? 초행길에는 찾기 힘든 외진 곳이지만, 한번온 사람들은 다시 찾을 만큼 인신이 좋았다고 합니다. 개, 닭, 닭하고 그랬을 거야, 아마. 개하고 닭이요? 네. 같은 강씨라 그래서 강아지 요만한 거, 조그만한 거 잡아놨다고 그냥 준 적도 있고 그랬어. 사람이 안 사니까. 있을 땐 와서 보면 참 좋았어요. 개 여기다가 두세 마리씩 넣어주고. 이곳에서 강호선은 애견분양을 하는 한편 뒤쪽에는 개장에서 따로 육견용 개를 두고 직접 잡았다고 했습니다. 와.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다 보니 폐가가 된지 오래됐지만 집안의 곳곳에선 한때 살림을 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부인은 강호선이 첫 번째 결혼해서 둔두 아들과도 무척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장모가 와서 일을 거들어 줄 정도로 단란해 보이는 가정이었다는 것. 죽은 부인은 얌전했어요. 예쁘장하고 키 조그만하고 애들 여기 오면 저희들 둘이 뛰어다니고 산에 가면 뭐 잡았는지 캐는지 왔다 갔다 하던 게 기억나네. 동네에서 단체로 단골로 태어났다는 이들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보신탕 먹을 때 장모랑 와서 거들어주고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그때 그 장모가 죽었구나. 그 마누라하고 그때 나한테 명함 준 것도 오늘 내가 찾아본 거예요. 이게 강호순 명함이에요. 명함도 있었네. 대표 강호. 이 여주인님 아, 여순이 몸이 안 백기 좋으신 분이세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는 사이가 좋았지. 왜 그러냐면 개를 잡아서 방에서 먹을 때. 야, 근데 보신탕 무슨 맛으로 먹어, 진짜? 어? 아니, 무슨 맛으로 먹어요?
장모님이 거들어주고 막 그랬으니까 딸이랑. 여성 폭력이 심했다는 강호순도 이때만큼 달랐던 걸까요? 아 진짜 좋아 보이네. 왜 그랬냐. 아이씨 왜 그랬냐 미친 새끼야. 나 알아 네가 그랬는지. 호순아. 어? 산이소 부부의 웃음은 딱히 갈등이 있다는 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부인과 절친했다는 지인으로부터 우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전 부인의 친구. 다른 건 모르겠고요. 원래 걔가 헤어지려고 했다는 건 알고. 그러니까 이거네.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야. 어? 도발할게. 아, 씨발 그럼 뭐 와 탈출해가지고 미친 새끼야. 어? 저 발라불라 씨. 이봐 와사발에 튕겨도 그냥 저 발라불라 씨. 기본적인 아내로서 대접을 많이 안 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행동들. 아내가 아니라 그냥 밑에 동생처럼 대하고 이러니까 특히 경제적으로 궁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주변에서 당시 개농장이 망해 형편이 무척 어려웠던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개농장 할 때 벌지를 못하고 까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350만원, 400만원씩 사가지고 개를 살 때는 팔 때는 7만원, 10만원 그렇게 팔았다고 해요. 허스키 해가지고 돈을 까먹었었는데 그 부인이 생활비를 번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비를 벌어다 대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당시의 화제. 그러던 2005년 10월 부부가 함께 장모집을 놀러갔다가 성현치 않은 화재가 발생했고 장모와 부인이 그 자리에 사망한 것입니다. 보험금 4억 8천만원. 와 10년 전 4억 8천만원. 야 요즘에는 막 4억 보험금 3억이잖아 아무리 커도. 당시 한쪽 방에서는 강호순과 둘째 아들이 다른 쪽 방에서는 네 번째 부인과 장모가 자고 있었고 화재 직후 집안에 술병 5개가 발견됐습니다. 하, 이런 거네. 야 술 한잔 할까? 술 존나 먹여. 그럼 술 취해서 아무리 무슨 여기나 술 취해서 안 깨어나거든? 이거 노렸어 이 새끼. 어? 원래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수면제 탈 수도 있고 원래라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연기 나오고 그러면 깨잖아. 아니 뭐 진짜 뭐 유체이탈한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어? 나는 창문 조그만 소리 들어도 바로 깼는데 사람은 다 그래. 다 보호본능이 있단 말이야. 어? 술은 원래 엄마 동생이나 잘 못해. 봐봐. 엄마가 저희랑 같이 술 마셔도 맥주 한 잔 많이 마시면 두 잔 이렇게 마셨거든요. 나는 이렇게 있을 수 있어. 목 졸라 죽여. 목 졸라 죽였어. 그 다음에 술병 갖다 놓고 방할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지. 어? 흉기로 막 찌르고 막 그러면 들키니까. 맥주 5병이나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강호순. 왜냐면 이때는 부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제하세요. 이거 10년 전 얘기입니다. 강호순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잖아요.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술 한 잔은 안 드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드셨나. 강호순은 반본창을 발로 차서 아들을 먼저 내보낸 뒤 자신도 탈출했지만 장모와 부인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딱 이거 상기해지. 뭐냐?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냐? 막말로 그냥 계획을 하고 불을 저질렀다면 가스통이나 거의 불이 날 때 딱 두 가지예요. 뭐냐? 담배 아니면 가스. 그거를 보면 딱 알죠. 자 봅니다. 부인은 창문을 깨려다 실패한 듯 손에는 상처를 입은 채 창문 밑에서 발견됐고 모기향으로 추정될 뿐 화재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강호순과 아들은 나왔는데 여기에서 못 빠져나왔다. 그럼 바로 밑에서 못 빠져나온 거잖아. 이거 말이 돼? 난 족구추리에서는 이런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다른 방. 와 이거네. 야 얼마나 뜨거웠을까. 내가 잘 아는데 여러분들 제가 좀 추리 전문 이런 거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화재 나면 왜 죽는지 알아? 일단 기절이 해. 기절해.
왜냐하면 너무 연기 때문에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매연만 멍겨서 막 골록골록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탈출 직후 강호순이 본의 행동은 의식순환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남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자기는 고도까지 다 있고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했대요. 이불 하나 던지고 그냥 나왔대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불이 너무 크게 나서 그랬대요. 그렇다면 불길, 그래 이게 중요한 거지 불길. 그렇다면 불길은 어느 정도였을까. 당시 출동했던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주로 많이 탄 게 거실 부분이 많이 탔었고 그 사망자에 있던 방하고 강호순이가 있던 방은 타진 않았어요. 어? 일단 연기만 들어가 있던 상태였었거든요. 큰 화재가 아니었나요? 네. 죄식사네. 목격자들은 화재 당시 방 안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 소리를 안 하냐고. 옆방에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화재 목격자. 와 이거 왜 안 했을까? 어? 사람이 있다고 했으면 그걸 뚫어서 어떻게든 구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소리는 안 했다니까요? 옆에 사람 있다는 얘기를요? 네, 안 했어요. 다 나왔구나. 저 사람들밖에 없구나. 이제 그랬지. 화재 목격자. 소리 지르고 애들 엄마 뭐 부인이나 장모님 있으니까 손이나 질렀다던가 그렇게 하면 또 가봤을 텐데 그런 게 일단 전혀 없었으니까. 강호수는 당시 연기에 질식해 아내를 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어 이거 존나 궁금하네. 당시 현장을 기록한 구급대원의 일지에는 강호순이 창문을 뚫고 아들과 함께 나왔다고 했었으며 구토 증세는 있었지만 의식은 명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료, 의식 명료, 부상, 화상 부위는 없으며 구토 증세 있음. 발견 지점, 방충망을 뚫고 나와 창문 옆에 누워 있었음. 부상자의 강호순 이름은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화재를 먼저 보고 본인의 연기를 많이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탈출해서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와, 또 있었어? 무엇보다 이전에 화재 두 건을 포함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가 무려 7차례나 있었음이 알려지면서 방황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와, 이건 무조건 빼방이지! 뭐, 씨발, 불의 화신이야? 어? 뭐, 파일이야? 와, 이게 말이 되나고요. 야, 야, 야! 1년 간격, 야, 2개월! 와 덤프트럭 가드레일 추돌 3,620만원. 그러니까 야 이 새끼도 존나 용감한 새끼야. 야 누가 보험금 타려고 덤프트럭 가드레일로 추돌해. 맞잖아요. 예? 덤프트럭 화재 1,613만원. 덤프트럭 도난당했다고 5,790만원. 식당 화재 3,657만원. 승용차 전복 5,100만원. 장모집 화재 4억 8천만원. 여기서 이거 보는 새끼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미친 새끼들아. 어? 정신 차려라. 총 보험금 수령액 6억 7,780만원. 자 장모집 화재는 오해입니다. 어떻게 오라는 거죠? 아니 이런 살인을 말고 이런 보험 사기 말이야 이 병신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불이 왜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소방관이 알 수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불이 나면 나라가 소방관 쪽에 이제 아는 지인들이 많은데 불이 나면 뭐부터 준비하는지 아세요? 불이 꺼지면 불이 왜 났을까부터 조사를 합니다. 어? 미국에 보면 FBI 있죠. 어? 한국도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불을 끄면 조사관이 와서 불이 왜 났는지 조사를 해요. 뭘 먼저 조사하느냐? 불이 난 시점. 그거를 가장 먼저 조사를 하죠. 그런데 강호순과 그토록 친했다는 김동성 씨는 정작 최근까지 넷째 부인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나한테는 부인이 일본에 갔다고 그랬어요, 집사람. 장모랑 죽었는데 그럴 때
나한테는 일본 갔다 그랬다고요. 한 몇 달 전부터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일본 갔다 그러는 게 아니고 충주인지 강원도인지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운전하다가 가다가 죽었다. 나한테는 일본 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걔도 이제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나한테는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그렇다면 강호수는 왜 굳이 그에게 부인이 화재로 죽었다는 사실을 숨긴 걸까? 김동성, 걔는 자기가 다 입에 달고 살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기, 보험 사기. 부지른 게 두 번이고 또 한 번은 시흥에서 중앙분리대로 또 들이받았는데 자기가 잘못돼서 자기도 죽을 뻔했대. 장도 터지고 그랬어요. 계속 보험을 든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서 진짜로 보험 그렇게 드러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승용차로 그때 그러고 나서 사고 낸 거예요. 그 전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내일은 나 사고 낼 거다. 다음날 진짜 사고 내서 며칠 뒤에 보니까 땡땡땡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그는 강호순이 그간 보험금을 탔던 모든 수법과 가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구체적인 정황을 들려주었습니다. 화재 나서 장례를 치를 때요, 나한테만 연락을 안 했어요. 맞네, 내가 걔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어? 맞잖아. 걔가 하는 습성으로 봐서는 100% 고의예요. 지금 나한테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 봐서는 무조건 고의로 자기가 그런 거예요. 보험 사기를 칠 때마다 자신에게 자랑했을 뿐 아니라 바로 이것이 자신에게 부인의 죽음을 숨겼던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물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검찰은 현재 강호순의 장모와 화재에 관련된 방아와 관련된 추가 목격자의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수차례 사고들은 물론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8건의 연쇄살인에 이르기까지 강호순은 늘 교모의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가장 최근에 자백한 강원도 정성군청 여직원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그는 CCTV를 피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끈 뒤 일부러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갈 만큼 치밀한 수법을 썼습니다. 이를 첫 번째 살인하고 굳이 자백한 것은 결국 장모 집 방아 혐의를 피해가라는 그의 의도, 또 다른 전략이 아닐까요? 이유는 돈 때문도 사회의 불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자신의 비정상적인 쾌락 그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쇄살인 뭐 강호순 등장에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강호순 지인, 우리 둘은 그 아저씨를 수호천사라 그랬어. 우린 힘들 때 도와주니까 항상. 겉과 속이 다른 이유를 썼는 모습. 김동성, 나한테는 네 번째 부인이 일본 갔다 그랬어 집사람. 수사 본부장님, 무책임하고 죄책감을 못 느끼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자로, 후회도 죄의식도 없는 그를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 부릅니다. 사이코패스가 세상이 예전에는 사이코패스, 오 사이코패스가 뭐지 그랬어. 근데 강호순 유영철 이후부터 사이코패스가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았어. 사이코패스의 뜻. 그 전까지 막 10년 전에 사이코패스 몰랐어요 사람들이. 와, 뉴스 보도 난리 났었어요 이때. 이번에 탄핵처럼 강호순이 피도 눈물도 없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했습니다. 강호순 사건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아, 삼삼삼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김준호분님 감사드립니다. 그야말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론의 전형적인 들어맞는 범죄입니다. 아, 이거 네이버 제가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 연쇄살인범이나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 딱 규정을 해버리고 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나랑 달라 라고 사이코패스로 규정을 해버리면 편하거든요. 사람들은 그 특징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 특징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조건 어떤 것이었는지 오히려 탐구하고 그 조건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 강도살인이었던 과거와 달리 연쇄살인범의 유형이 최근 들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6년 군포 안양 일대 여성 3명이 연달아 납치해 선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 평범한 직장인이고 말을 걸어도 잘 따라올 수 있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죄책감은 없고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적에도 부족할 것도 없이 멀쩡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행동이 독특하거나 이런 분도 있었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런 분도 없었고요. 사람 믿을 놈 한 명 없다는 느낌이에요. 가깝게는 지난해 안양 초등생 두 명과 여성 한 명을 살해한 정성현도 있습니다. 세상 씨발 잘 돌아간다. 하나같이 성적인 쾌락이나 그저 자신의 욕구 달성을 위해 어린아이나 여성들을 희생시킨 범죄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는 어떨까? 이런 유형의 존재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의 쾌락과 욕구 충족에만 관심이 있는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자기가 완전히 조절하고 통제하고 마음대로 자기의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변제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 잠재적인 우리 사회의 폭발성이 사회가 심각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모자 벗기라고 모자 벗겨. 그럼 무조건 쌍파댁이 공개해야죠. 이런 애들한테 살인 저지는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 폐지 반대. 뭐야? 왜 폐지하면 안 돼? 왜 폐지하면 안 돼? 교수,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오늘 성실하게 일어나면 내가 내일은 성공할 수 있다. 내일은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라면 나도 인간답게 살아갈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일시적이라도 자기의 최대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사회적인 모순이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인 수준 또한 사회적인 수준에서 선행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빠른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강호순이 마지막으로 피해자 또 공부 여대생 장례식 날. 야 진짜 이런 유가족 분들은 제정신으로 못 살아가. 생때 갔던 자식이 곁에 있던 친구가 2년 만에야 죽음으로 돌아왔지만 기막히고 억울한 마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우린 또 오늘 무고한 8명의 꽃같은 3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강호순의 범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났네요. 와 진짜 이 새끼들이 진짜 인간이야 이런 새끼들. 와 근데 존나 길었다 이거. 와 나는 존나 열받는게 특히나 아이 건드리는 새끼들 있잖아. 아 진짜 이건 말이 안돼. 아 지금 벌써 한시만이야. 여러분 추천과 지게찾기 좀 해주세요. 아 난 그놈 목소리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놈 목소리 내가 영화는 봤지만 실제 사건은 못 봤거든요. 아 그거 보고 싶었는데 좀 아깝네요. 추천과 일단 지게찾기 좀 해주세요.